56페이지 한 줄로 강연 무슨 얘기다? 암으로 죽었는데 보통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의 암세포가 거꾸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특이한 세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두 번째. 어떤 암세포일까? 세 번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일반 세포는 자기가 한 50번 정도 분열하고 하다가 이제 소멸을 해버리는데, 이 여자에게서 발견된 세포는 계속해서 죽지 않고 증식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지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세포로 인해서 암에 걸린 수백만 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게 이 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 가볼까요? Pass away. 코비컬 센서, 서비컬 센서, 그 다음에 어나운서, 디스커버, 그런 거 정도는 다 알지 않냐? 그거 봐야 되냐? 미러클, 기적, 휴먼 세어, 비 유스 투. 이거 또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일단 이거 길라잡이 있어 지금? 너 길라잡이를 왜 하고 다니? 어? 길라잡이 9-1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동사의 쓰임에 대한 거는 이거 너 지금 몇 번씩 지금 이거 누지 동사의 쓰임? 그지? 첫 번째. be,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 쓰이다. 그 다음에 be used to 플러스 ing 그러면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유동사에 대한 거 지금 팔팔 날려다녀야 되는데. 그 다음에 used to 다음에 동작 동사가 나오면 이건 과거에 뭐뭐뭐 하곤 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안 한다야. 지금은 안 한다. 안 한다의 니은이냐 그냥? 안 한다. 그 다음에 used to 다음에 상태 동사가 나오면 과거에 뭐뭇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무생물이야. 주어가 무생물인데 사람이 아닌데 be used to ing가 나왔어. 그 얘는 무슨 뜻이라고? 이런 쓰임은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used to ing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used to ing. 이것도 쓰임이 없다라고 했지. 유주동사에 대한 거는 너희 구단처럼 외워놔야 돼.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유지동사의 쓰임도 배워갖고 길라잡이 꼭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8번 들어가자. treat, tense야 그러면. 그렇지. course, notice, quiet, strange, divide, can yourself be separated from, stop ing는,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가다가 멈추다. 가다가 멈추다. 근데 그거를 보고 답변하지 말고, 이거를 보다가 답변을 못하는 거를 봐. 아예 그거를 보고 답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조금이라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잠깐이라도. He maybe는. effort. laboratory. save. solid. 액체는 리퀴드고, 솔리드는 견고한 또는 고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트리터블. 오케이. 이모털. 데미지드. 디크리즈. 줄어들다 감소하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적을 뿐인데 잘안 되는구나. 저기 있으면 그게 잘안 돼. 다음 거는 피지 말라고 우선 그냥 물어볼 거야. 알겠지? 내가 불러줄게, 그냥. 그러면 써라.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진도 나왔던 거 유튜브에서 다시 듣고 왔어? 응. 우리 친구 나가는 데까지 그전 시간에 수업한 건다 듣고 오라 그랬지. 잊어버렸어? 듣고 와. 하라는 대로 해봐, 한번. 그러면 너가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원활해진다니까? 자꾸 들어야 돼. 학교에서 할때 듣고, 영사 할때 듣고, 유튜브로 또 듣고. 자, 유튜브. 네가 듣고 나서 거기다가 꼭 댓글을 남기세요. 네가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세요. 알겠지? 너 이니셜이 있나? 이니셜 쓰나? 응. 이니셜을 거기다 딱 남기든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든지 출석하든지 강이라고 쓰든지 그렇게 뭔가 해야지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리고 너 지금 내 3단계 중에 1, 2, 3, 4로 써놨잖아, 왼쪽 위에다가. 오늘 지금 나하고 처음 하는 거랑 이 지문은? 56페이지는 처음 하는 거는? 얘들은 했나 벌써? 어?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그냥 문장만 들어가고 문장 공부만 공부 이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시험범위 들어가. 아, 시험범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그냥 했다 안 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3단계 그 왼쪽 위에다가 3단계 왼쪽 위에 번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 1번이라고 나와 있지. 그걸 나하고 한번 하는 거잖아. 1번을 지워. 그래서 10번까지 네가 다 지워라. 알겠지?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짓고 흔적을 남기면서 그래야지 하나하나 단계가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스스로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본문 가볼게. 1951년에 한 여자 그랬는데 named
헨리에타 렉스라고 그랬지. 이 네임드라는 말이 지금 PP로 쓰인 거죠. 과거 분사라고 하지. 뭐뭐라는 뭐뭐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해서 네임드 헨리에타 렉스가 앞에 나와 있는 어 우먼을 꾸며주는 거죠. 헨리에타 렉스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한 여자가 passed away from cervical cancer. passed away는 죽다 그런 말이지. 얘는 수동태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해서 was passed away. 죽게 되었다. 이거 수동태 써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On that same day, 죽은 그날 이런 말이지. One of the doctors, one of들이 항상 복수 나온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녀의 의사들, 그녀를 치료했던 의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Announced on television, TV에서 발표를 했어요. That 이하를 발표했다. 그런 얘기지? 여기 that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지겠죠. 발표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발견했다는 거야. 기적의 인간 세포를 발견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발표했다가 과거지. 근데 had discovered,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로 나왔지, 그치?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발견했던 것을 그 전에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위치 이후에 보니까 주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위치가 관계되면서 주격이지요? 위치 이하 전체가 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인간의 세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기적의 세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유지동사에 쓰임이 나오는 거지, 그치? be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기적의 세포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됐지? In the course of treating Lex, 코스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과정. of는 동격이고 어떤 과정이냐면 Lex라고 하는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He had noticed. 또 시제 조심해야 되겠지? 그가 알아차렸다는 거야. 뭐를 알아차리게 됐냐면, something quite strange. 뭔가 대단히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 something은 sing으로 끝나는 거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는 sing 뒤에 나오는 거지. 그쵸? something quiet. strange지. strangely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대단히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상한 내용이 나오겠지. 이상한 내용. 여기는 지금 while 이하의 문장이 제일 위에 문장을 뽑아놓고 이 문장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while 이후 문장이 선택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while 이후는 문장 삽입, 문삽이지 문삽.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자, 여기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이지만 두 가지를 쓰는데 여기는 양보를 나타내주는 말로 쓰인 거지. 뭐뭐이지만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although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자, 비록 보통의 세포들은 divide about 50 times and then die. 50번쯤 50번쯤 분해되다가 죽어 버린다 이거죠. 그것도 늘 일주일이나 그 정도 안에.
근데 여기 지금 시제가 뭐로 나왔어? 현재형으로 나왔지. 이게 항상 유효한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형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세포들은 한 5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안에 죽는데, The Cancer Cells of Henrietta Lacks.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암세포들은 어떤 상태였다? Were immortal, 그런 얘기지. Mortally 죽을 운명에 이런 말이고, 그 앞에 IM이 붙어서 반대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불멸이었다라는 거야. 불멸이었다. 아니, 그녀의 암세포는 왜안 죽지? 보통 이제 암세포가 암이 많이 전이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이. 조그맣게 종양 같은 게 생겼다가 얘가 계속 그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세포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어야 돼. 아니면 암세포를 띄어내면은 띄어낸 암세포가 어떤 사람이 몸 안에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죽어야 돼. 한 50번쯤 이렇게 세포 분열한 다음에. 근데 이 여자의 암세포는 떼어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죽질 않네, 일주일 지나도? 특이한 암세포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암세포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Even after her cancer cells were separated from her body, 자, 심지어는 뭐뭐한 이후에조차도 이런 얘기잖아. 그녀의 암세포들이 were separated from her body, 그녀의 몸에서 분리가 되어진 이후에조차도 걔네들이 암세포들이잖아요. 절대로 stop ing 해 오던 일을 중단하다가 stop ing라고 그랬잖아. 결코 번식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 번식했다 이거잖아. 그녀의 몸에서 떼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됐죠? 과거의 과학자들은 had tried to keep human cells alive in their laboratories for a long period. 옛날의 과학자들은 tried to 뭐뭐 하려고 애를 썼었다라는 거지. Keep A, B. A를 B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댔어요. 자, A는 뭐야? 여기서 Human cells 목적어지요? B는 뭐야? Alive가 목적 보어로 쓰인 거지. 그럼 인간의 세포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들의 실험실에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had always failed. 이 failed라고 하는 단어도 너가 한번 잘 들어봐. had always been failed. 항상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를 써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지. 얘는 자동사야.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the cells of this woman, 이 여자의 세포들은 여기 지금 시제 조심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제가 막 현란하잖아. 그렇죠? 현재, 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시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너 거기 위에 여백에다가 써놔. 시제주의라고. 시제도 주의해야 되고, 태, 써서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 수동태로 쓸수 없는 거를 막 수동태로 바꿔놓거나,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를 능동태로 바꾸거나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그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보세요. The cells of this woman, 이 여자의 세포들이, 요거 조심해라 이거지. Have since been used for disease research. 현재 완료,
수동태어나고 현재 완료 수동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야. 무엇을 위해서? 질병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 실험실에서 또 전 세계 여러 병원에서 그녀의 세포, 그녀의 몸속에 있었던 그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계속 그 세포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얼도우는 비록 모모이지만 이거 대신에 못 쓰면 안 된다고? 얼도우는 주어동사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야. In spite of나 despite 쓰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야.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although는 despite of나 in spite of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놔야 되지. 자, 비록 그 누구도 is sure 전체 부정이지 어떠한 사람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고 뒤에 의주동이 나온 거지요. 의문사 why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지. 왜 그녀의 세포들이 그토록 특별한지 아무도 확신하고 있지 않지만 They have been helping 그 세포들이 도움을 주고 있대요. 뭐 하는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데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대의 일반적으로 무생물을 주어로 다 쓰진 않는데 여기서는 대의가 의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her cells예요. 그거 대놓고 it has been helping 이렇게 하면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대명사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잘 이해되지? 한번 읽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질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해와라 그러는 걸 잘 해갖고 와야 된다. 오케이?